뭐야 오른다리 어디 갔어? 샥 이렇게 됐다고. 근데 이 친구는 이렇게 그래도 많이 끼인 것 같은데 그래도 좀 부족해요. 완벽하네. 아하. 아 차현석 이건 사면 되잖아. 오 엄청납니다. 네 상추도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녀석을 해볼 것인가. 여기 옆에 있는 프라임원 트랜스포머 라인 재즈를 준비해봤습니다. 기분 재즈. 예. 지난번에 바리케이드를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디셉티콘을 보여드렸었고 디셉티콘에 이어서 이번에는 오로봇, 오로봇의 중위 옵티머스 프라임 바로 밑에 넘버 2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원에서 메가트론과 싸워서 사망은 했지만 굉장히 용맹하고 동료에도 높은 굉장히 매니아층이 많은 재즈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박스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면 저번에 보여드렸었던 바리케이드보다 더 높아요. 높이는 더 높고 대신에 얇기는 얇고 굉장히 그래도 뭐 큰 박스를 자랑하고 있고 대형 스태츄들은 보통 한 박스에 안 끝냅니다. 보통 두 박스, 많으면 세 박스까지도 되는데 바리케이드와 재즈는 한 박스에 끝내줬다라는 거. 그만큼 프라이모네일 덩치 큰 녀석들 중에서는 조금 작은 편에 속하는 거라고 뭐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도 그럴 것이 이 재즈는 GM 폰티악 솔스티스 자동차를 변형했잖아요. 그래서 범블비보다도 카마로보다도 작은 그런 체구를 가지고 있었죠. 자, 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스는 거의 동일합니다. 이렇게 대각선 쪽에 재즈의 얼굴이 들어가 있습니다. 바리케이드 얼굴보다 훨씬 잘생겼죠? 고글 같은 걸 썼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중점에 멋있고 좋아하는 캐릭터였는데 실제로 프라임원 크기로는 또 어떻게 나올지 좀 많이 궁금하고요. 가격대는 크기도 작기 때문에 한 100만 원 중반대에 판매를 했었던 거로 기억을 하고 저는 중고로 100만 원 거의 초반, 극초반대에 구입을 했습니다. 오우! 와, 예. 한 박스 정도는 혼자 거뜬히 리뷰를 할 수가 있어서 했는데 스타스크림 이런 애들은 크기가 커가지고 한 세 박스 되더라고요. 다른 동료들을 좀 불러가지고 같이 한번 뜯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리케이드 2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다면 재즈는 1층 구성이네요. 우와, 뭐 까만 보재기에 뭐가 막 쌓여있네요. 중고 판매자분이 이렇게 포장을 해주신 것 같아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와, 이렇게 뒤쪽에 보시면 트랜스포머 재즈라고 써 있습니다. 베이스 자체도 노멀하고 이런 데 보면 이제 그런 사이버트론 언어 같은 것들이 조금씩 써 있는 게 보이고요. 쫙 한번 꺼내봤는데 본체 자체가 특이하게도 한 다리는 붙어 있습니다. 왼다리는 붙어 있고 오른다리만 이제 갖다 껴가지고 붙이면 되는 것 같아요. 뭐야, 오른다리 어디 갔어? 어? 잠시만요. 오른다리를 내가 안 꺼낸 거야, 설마? 무슨 일입니까? 아, 어머. 꺼낸다고 다 꺼냈는데 저게 포장재가 까만 거다 보니까 네, 아 여기 있네요. 제일 중요한 하체를 같이 갖다 꽂아야 됩니다. 야, 이게 진짜 혼자서 컨트롤할 정도의 크기니까 이런 것도 또 좋네요. 프라이머는 또 커야 제맛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정도 사이즈, 원래 뭐 재즈가 작으니까 크기 비교까지 이따가 바리케이드랑 또 한번 해서 보여드릴게요. 트랜스포머 1에 보면 재즈가 싸움은 나름 나쁘지 않아요. 제가 영화를 다시 봤더니 디셉티콘의 그 탱크 우리는 브라울로 알고 있는데 자막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할 때는 데바스테이터라고 나오긴 하더라고요. 원래 영화 설정이랑 제너레이션 1 설정이랑 코믹스 설정은 다 다르니까 그죠? 그런 것 같아요. 실제로 이 재즈도 폰티악이지만 제너레이션 1에서는 이 재즈가 포르쉐였다고요. 그죠? 아무튼 오른다리 하나 꽂아서 꽂았는데 거의 대부분 뭐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죠? 자, 디셉티콘 마크랑 비교해서 봤을 땐 어떠죠? 착하게 생겼죠? 디셉티콘은 여기가 뿔이 뾰족! 뾰족 이렇게 나 있는데 눈도 이렇게 샥 이렇게 됐다고. 근데 이 친구는 이렇게 숨겨왔던 나의 앞에 또 자석으로 들어가겠죠? 설명서를 좀 보고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너무 비슷한 애들이 조금 더 있어서 아, 요거도 자세히 한번 보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요거 조금 다른 점은 원래 보통 보면 폴리스톤 재질로 조금 묵직묵직하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가벼운 플라스틱이에요. 그래서 좀 싼가 더? 얘들이 이래. 이거를 잘 보여주지도 않고 꽂으라고 돼 있어가지고 아, 이따 보여드릴 텐데 바닥으로 내려갈수록 굉장히 녹슨 흔적들 아 이런 것들 표현은 또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오! 촥촥 맞아 들어가는 또 자석으로 잘 되어 있고 생각보다 자석이 좀 센 것 같아요. 오! 야, 이게 뭔가 되게 뭔지 모르게 생겼는데 그래도 이것도 몇 번 해봤다고. 오호. 야, 이거 진짜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분명히 이제 이런 게 하나하나 이제 들어가면서 뭔가 디테일을 주겠죠. 어? 하나 또 빠졌다. 이거 앞에 가장 중요한 그릴이 없네? 가장 중요한 앞에 이 그릴, 이게 없어가지고 지금 깜짝 놀랐는데 포장이 또 따로 스티로폼으로 돼 있어가지고 여기 앞에 딱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 예뻐요, 예뻐요. 그리고 팔을 한번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팔이 어디 들어가냐? 아, 이렇게 들어가는 거구나. 아, 전투모드 느낌이 좀 날까요? 어떨까요? 이렇게.
오케이. 그래도 많이 낀 것 같은데 그래도 좀 부족해요. 이게 지금 어디 들어가야 되는지 아, 잘 모르겠습니다. 요 리어 윙은 여기 위에 그냥 꽂으면 되는 거 아닐까요? 여기는 이렇게? 헤드 자체 일단은 보여드리면 재즈 못생겼었네. 바이저를 벗은 모습, 또 고글을 쓴 모습 이렇게 두 개가 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가려야 돼. 쓰니까 예쁘다. 일단은 안 쓴 모습으로 한번 보여드리고 이 친구도 라이트가 들어옵니다. 또 라이트 들어오는 모습까지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가만히 있어보자. 아, 좀 어렵습니다. 얘 팔 쪽이 어디 여기 끼는 것 같은데. 아, 약간 쇄골 느낌을 주는 거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자, 두 쌍 남았습니다. 두 쌍 하면은 이제 거의, 아, 여기인가? 오케이. 한 쌍, 한 쌍. 구멍을 찾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어디 꽂을 거야? 아, 뒤에다. 아, 여기다. 핸더 이렇게 뒤집히는 걸 좀 표현을 해준 것 같고요. 팔을 두 개를 꽂으면 완성! 앞에 뭔가를 이렇게 막 잡으려고 하는 듯한 느낌? 뭔가 뒤로 약간 이렇게 안정적인 느낌에서 딱 자세를 잡고 있는 느낌이 있고요. 확실히 트포 라인 중에서는 많이 작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격이 스타스크림이랑 비교했을 때는 거의 반 가격이니까. 무기도 있습니다. 이 무기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거 이제 막 메가트론이랑 싸울 때 이거 탁탁탁 몇 번 여기 발사했어요. 처음에 방패인 줄 알았지만 총까지 발사했었던 그 파츠인데요. 그 파츠는 여기에 끼우면 될까요? 이런 식으로. 조금 불안하긴 합니다. 여기에 이제 공격 모드니까 헤드 두 개 넣어준 건 또 너무 좋네요. 헤드를 두 개 넣어서 고글을 쓴 느낌까지 이렇게 또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오, 고글 쓰니까 더 예쁜 것 같아요. 살짝 구부린 포즈의 재즈입니다. 얼굴부터 한번 볼까요? 얼굴 자체는 마스크 쓰기 전 옵티머스 프라임과 비슷한 느낌들은 있고요. 이런데 보시면은 바퀴 밑으로 스프링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도 굉장히 표현들이 예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불은 물론 안 들어올 거예요. 근데 이런 헤드램프까지도 들어가 있고 반으로 접히는 느낌의 이 번호판 그리고 아래쪽에 아, 기계적인 느낌들 훌륭합니다. 이게 사실 이거 이렇게까지 표현 안 해주면 안 사죠. 프라이머는 이 정도는 다 해줘야 된다. 그리고 발 쪽에 내려갈수록 녹이 든 부분들 너무 좋고요. 보호대들까지도 바퀴 이렇게 빼주면 이렇게 휠이 들어가 있는 거죠. 무릎 이렇게 구부려지는 이런 부분들 표현되어 있고 손은 이렇게 양쪽 다 손가락이 4개네요. 우리 편보다는 약간 나쁜 편처럼 갈기로 4손가락으로 되어 있고요. 아, 옆 라인도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옆에 이렇게 딱 봤을 때 호수가 이렇게 막 빠지는 이런 느낌들이랑 뒤에 이런 테일 램프 빨간색으로 표현들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뒤쪽이 피스톤 같은 이런 장치들은 더 많이 잘 되어 있는 것 같고 허벅지 뒤쪽으로도 뭔가 휠들이 연료 펌프 같은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디테일하게 예쁘게 표현이 잘 되어 있어요. 작지만 표현되어 있을 것들은 다 표현이 되어 있는 재즈입니다. 다른 부분에는 불이 들어오지 않고 헤드에만, 눈에만 불이 들어오는데 뒤통수 쪽에 이 버튼을 누르면 불이 들어옵니다. 건전지는 바리케이드보다는 훨씬 큰 LR44 건전지가 들어가고요. 눈을 불을 밝히면 생각보다 그래도 불이 파란색으로 좀 크게 들어옵니다. 바리케이드의 그 작은 빨간 불 4개보다는 조금 더 크게 들어오는 느낌이고요. 좌석이 이중이기 때문에 하나만 들면 요거까지 또 빼주셔야 돼요. 이렇게 빼서 그리고 바이저를 쓴 모습에 재즈 헤드도 당연히 라이트가 들어옵니다. 동일하게 뒤쪽으로 보셨을 때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는 거고요. 눌렀을 때는 이런 식으로 바이저 안에 똑같은 느낌의 불이 들어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느낌 바이저를 쓰고 안 쓰고의 차이고 오히려 불을 껐을 때는 생 헤드가 조금 더 예쁜 것 같고 불을 껐을 때는 바이저를 쓴 모습이 조금 더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전시하시든 아니면 그냥 불을 끄고 바이저를 쓴 모습을 전시하시든 이렇게 두 개는 선택사항입니다. 베이스도 사실 조금 지금 높이가 높기는 한데 바리케이드가 이렇게 봤을 때 전체적인 로봇의 크기 자체가 많이 큰 것을 알 수가 있죠. 물론 바리케이드의 어깨 위쪽 장갑 부분에 바퀴들 때문에 더 커 보이는 느낌도 있기는 한데 머스탱과 폰티악의 크기 차이가 원래 나기 때문에 실제로 로봇을 변신했을 때도 네, 이 정도 크기다라고 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리케이드 때도 제가 크기 비교를 조금 해드리려고 헤즈브로 친구들 한번 가져와 봤는데 오늘도 한번 가져와 봤어요. 우리 재즈의 변신이 되는 작은 로봇들은 이 정도 크기라고 뭐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크기 차이가 어마어마하다고 보시면
보시면 되겠고 비교적 최근에 나온 스튜디오 시리즈여서 더 작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색감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예뻤던 것 같아요. 요거는 완전 초창기 이거 2008년에 트랜스포머 1 나왔을 때 그때 아마 나왔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아주 초반에 구입을 했었던 재즈 약간 회색에 투박한 요 친구랑 비교했을 때는 요 친구가 좀 더 크잖아요. 요렇게 또 갖다 놓고 봤을 때는 아예 그냥 꼬마꼬마 산꼬마 그런 느낌으로 뭐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그래도 스태츄의 좋은 점은 뒤에는 두 개 다 등짐을 크게 쥐고 있거든요. 이 친구는 뒤에도 말끔하게 올라가서 스포일러까지 딱 올라붙은 모습들 예쁘게 표현해준 게 가장 큰 차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재즈를 한번 보여드려봤습니다. 트랜스포머 1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옵티머스 프라임보다도 조금 더 의리 남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섹터 7에서 범블비가 잡혀가서 실험당할 때도 범블비 이대로 막 죽게 내버려 둘 거냐 그랬는데 옵티머스 프라임이 범블비는 우리의 대의를 위해 희생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던 기억도 있고 목소리는 뭔가 쫙 깔려있지만 하는 행동들은 비보이스로 약간의 그런 촐랑변도 있었던 재즈입니다. 메가트론과 싸울 때도 가장 먼저 달려가서 메가트론과 맞짱을 떴던 물론 그때 비운의 죽음을 맞이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차라리 1편에서 대장 메가트론과 맞짱 떠서 죽은 게 좀 더 낫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면은 아이언 아이드도 사실 3편에서 센티넬한테 약간 뒤통수 맞아가지고 어이없는 죽음을 맞이하고 라쳇도 4편에서 인간한테 배신당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 락다운한테 죽잖아요. 그런 거보다 차라리 대장이랑 싸워가지고 명예로운 죽음 맞이했던 재즈 프라임 1 트랜스포머 라인에서 한번 보여드려봤습니다. 프라임 1의 트랜스포머 라인 제가 예고해드렸던 것처럼 한 달에 한 번 많으면 두 번씩은 계속해서 이 라인들 제가 모아온 것들 다 언박싱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